너를 지키시는 자 나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도 우리가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 붙잡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7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 어미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취하였나이다. 어미가 가로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 어미에게 도로 주매 어미가 가로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 차로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돌리리라. 미가가 그 은을 어미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미가 그 은 200을 취하여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이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영상을 통해 각 가정에서 수예배 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삼손이 이제 사사기에 기록된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제 모든 사사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이제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사가 아닌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던 미가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 미가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 시대에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된 모습으로 엉터리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을 미가의 어머니가 은 1100을 잃어버린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가라는 사람의 집은 매우 부유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가 집에다가 은을 1100냥이나 되는 이 은을 집에다 둘 정도 되면 꽤 살았던 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은 1100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날마다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이야기합니까? 날마다 저주를 하는 거예요. 예. 저주를 날마다 하는데 그 저주를 누구에게 저주하겠습니까?
당연히 그 은을 훔쳐간 사람에게 저주를 하겠죠. 그러니까 하루도 빠짐없이 날마다 그냥 때가 되면 그 훔쳐간 사람을 저주를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작 그 은을 훔쳐간 아들이었던 미가의 마음이 참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미가가 그 괴로운 마음에 결국은 어머니 앞에서 실토를 하죠. 사실 그 은을 가져간 사람은 바로 나다. 그리고 그 은을 도로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그 아들이 자신의 은을 훔쳐갔다고 말하자마자 그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언뜻 읽으면 아들이 그냥 정직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은을 가지고 왔으니까 아들을 칭찬하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오늘날의 상황을 보면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잠시 아들이 어머니 재산 탐나서 훔쳐갔다가 그냥 그것을 이렇게 돌려준 거죠. 어릴 때 뭐 미가의 나이가 어려 보이진 않지만 우리도 어릴 때 부모님이 지갑에 손댔다가 나중에 걸리면 몇 대 맞고 그리고 용서받고 그렇게 좀 끝나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미가는 되게 장성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아들들도 있었죠. 그러니까 사실은 어머니가 아유 그래 너가 뭐가 필요했으니까 이걸 가져갔겠지. 그리고 그냥 그거 네가 갖다 써라. 누가 가져갔는지 알았으면 됐다. 이러고 그냥 문제가 끝날 수 있는 문제죠. 오늘날 같으면. 그런데 뭐가 문제였느냐 당시에는 이 어머니가 날마다 했던 저주가 문제인 거예요. 저주. 아마도 미가의 어머니는 날마다 저주를 하긴 하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저주했을까요? 하나님이 저 사람 저주하기 원한다. 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축복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구를 저주하기도 하는 거예요. 뭐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당시엔 그랬다는 것이죠. 뭔가 원수가 있으면 뭔가 문제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저주를 임삼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저주하는 것이 너무 좀 심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원을 하거나 뭔가 약속을 하거나 저주를 하면 그것이 그것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사사 입다가 하나님 이름으로 잘못된 서원기도 했다가 결국 자신의 딸을 죽게 만든 비극을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름 저주하였기에 그것이 이 어머니는 두려웠을 거예요. 미가도 두려웠을 거고. 그러니까 사실은 미가도 그게 두려운 마음에 그 은을 도로 갖다 놓은 것이고 어머니도 자기가 날마다 저주한 사람이 결국은 자신의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이 가져갔다는 말을 하자마자 바로 말을 바꿔서 하나님이 우리 아들에게 복주기 원한다. 이게 무슨 모든 어머니의 마음이시겠지만 그렇게 기도가 바뀐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는 사실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부터 드러나요. 그렇다면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당시 구약의 율법으로는 무언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또 하나님 앞에 잘못 서원 기도하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잘못 저주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당시 실로에 있던 성막으로 하나님의 성막으로 이 미가와 어머니가 함께 나아가서 제사장의 모든 일을 고하고 속죄제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죄를 속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이 했던 잘못된 서원이나 저주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서원 기도를 풀어주시거나 그 잘못된 저주를 풀어주시는 거죠. 사실 입다도 그렇게 했으면 돼요. 그런데 입다도 잘 몰랐기 때문에 그걸 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딸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미가와 그 어머니도 이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미가는 이 돈이 이미 자기가 막 저주한 돈이기 때문에 이미 이 돈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 보고 쓰라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미 저주받은 돈이라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너무 번거로웠는지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 은을 가지고 결국 뭘 만듭니까? 그 아들 미가를 위해서 한 신상을 만들어요. 신상. 예. 은장색에게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상을 미가의 집에 두었던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죠. 이것은 그 당시 가나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언가 이렇게
저주의 일이 임하게 되면 그 저주를 막기 위해서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자기 집에다 두고 그 신상에게 이렇게 간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미신적이고 우상적인 모습이었죠. 그렇게 한 거예요. 이 미가의 집은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말로는 지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행동은 너무나도 가나안적이고 우상적인 이방적인 행동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미가는 알고 보니 자기를 위한 신당도 가지고 있었대요. 신당도 세워놓고 신당에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놓고 자신의 아들 중 하나를 제사장으로 삼아서 신당을 지키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행동을 한 미가의 행동을 다 기록하고 나서 6절에 이 미가의 행동을 한마디로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서 왕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을 의미하기보다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에 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다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잘 살고 있다는 겁니까? 못 살고 있다는 겁니까? 못 살고 있다는 것이죠. 미가가 지금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미가의 모습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모습이 있습니까? 전혀 없는 것을 보게 돼요. 미가는 자기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어요. 이게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장소를 딱 정해두셨어요. 하나님의 성막,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에 나아가야 돼요. 거기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려야 되는데, 미가는 자기 집에다 산당을 지어놨어요. 그리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거룩한 옷이었습니다. 근데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레위인만, 하나님이 선택한 레위인만 될 수 있었던 제사장인데 미가는 자기의 의미대로 자기 아들 중에 하나를 에봇을 입히고 제사장 삼아 그 신당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산당을.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미가나 그의 어머니는 지금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우리가 성경 읽지 않았지만 이제 7절부터 또 벌어집니다. 7절.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도 세우고 아들을 세워서 제사장 흉내라도 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 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복받을 줄 알고. 한마디로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 그런데 제대로 제사장 교육도 받지 않고 자격도 안 되는 자신의 아들을 제사장 세워놓았으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러던 차에 7절부터 읽어보면 유다 베들레헴 가족 중에 속한 한 레위인 소년이 그곳을 떠나 거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다 이 미가의 집까지 이르게 돼요. 이게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스라엘에게 각 지파에게 기업을 땅을 나눠줄 때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레위 지파가 각 12지파 안으로 흩어져서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각 지파 안에서 그 지경에서 살다가, 그리고 그 각 지파는 레위인들이 살 수 있는 집과 터전을 마련해 줘야 됐어요. 그리고 십일조를 통해서 레위인들을 보살펴야 됐죠. 그리고 레위인들은 그곳에서 살다가 자기의 뭐 이렇게 때가 오면 제사장으로서 또 성막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막을 지켜야 됐어요. 이런 삶을 왔다 갔다 하면 살아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구별해서 또 레위 지파만 따로 살지 않게 하고 각 이스라엘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까? 그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레위인을 통해서 각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신앙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인도하라고 레위 지파를 흩어져 살게 하신 거죠. 그리고 레위인과 함께 살아가는 그 지파들은 11조 같은 것을 통해서 반드시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됐어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줘야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무너지고
막 이게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막 억압받고 삶이 힘들어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람들의 레위 지파를 보살피질 않은 거예요. 예. 뭐 제대로 십일조도 하지 않고 뭐 제대로 그 레위 지파들의 쓸 것을 채우지도 않고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어떻게 됐느냐? 그 곳에 살아야 되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곳에서 지키며 살았어야 되는데 먹고 사는 문제가 있으니까 먹을 것이 너무 없으니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새로운 곳으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이 소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 소년이었는데 자기가 속해 있는 유다 베들레헴을 떠난 거예요. 그리고 이 미가의 집까지 떠돌다 오게 된 거죠. 그런데 미가가 벌써 이제 이 레위인도 문제 아닙니까? 레위인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근데 이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행하는 두 사람이 딱 만났으니 얼마나 정말 죽이 잘 맞았겠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 미가가 레위인을 자기 집에 들여놓고 제안을 합니다. 10절에 보니까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하여 나를 위하여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식물을 주리라. 이 레위인을 자기 가족의 제사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자기 제사장으로. 근데 또 레위인은 당연히 거절을 해야죠. 왜? 제사장은 하나님의 제사장이지 사람의 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뭐 이 미가가 월급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레위인이 살아야 되는데 그 레위인이 어렵게 살다가 그 제안을 드니까 마음이 속긋한 거죠. 그래서 그 제안이 나쁘지 않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 가족의 일원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의 산당에서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서 미가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제사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다 한 후에 13절에 미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십니까? 이에 미가가 가로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미가의 목적은 복 받는 것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복 받을까 고민하다가 우리 집에 산당을 세우고 제사장 레위인까지 제사장을 세웠으니 이제는 복 받을 일만 남았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또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레위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안 하고 내 제사장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그리고 기복적인 믿음을 미가가 가지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안타깝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마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사기 시대에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중에 미가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미가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제 사사기 18장부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미가의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비 효과라고 아시죠? 작은 나비의 날개짓이 저 지구 반대편에서는 큰 그 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정말 나비 효과가 돼서 진짜 엄청난 이스라엘의 비극이 닥쳐요. 이 이야기는 다음 주 수요일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미가는 왜 이토록 잘못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또 너무나도 열심히 믿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저는 딱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미가가 하나님 말씀에 너무 무지했어요. 미가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은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 못했으니까 미가는 지금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맞는 일인지 올바른 일인지 잘못된 일인지 이것도 모른 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그 방법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뭐냐. 구약시대의 신앙은 누가 뭐래도 성막 중심의 신앙입니다. 성정 중심의 신앙이에요.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뭐 예배당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이 얘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구약 시대는 누가 뭐래도 성막 중심 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을 때 성정 중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1년에 4번 절기 때는 반드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 성막으로 나가야 돼. 그리고 뭔가 자기가 잘못이 있고 죄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이웃과의 문제가 있거나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거나 뭐 하나님 걸 도둑질했거나 이웃의 걸 도둑질했거나 뭐 이렇게 미갈 집안처럼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의 제사장께 모든 것을 구하고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죄를 용서받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성막 중심, 성정 중심의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어렵고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만 돼요. 그런데 미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막 중심을 안 삼고 하나님의 성막 대신, 실로에 있는 하나님 성막 대신 지금까지 말씀 나눈 것처럼 자신의 집에 산당을 세워놓은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까지 세워놓고. 왜 그랬습니까? 실로까지 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실로의 성막까지 가는 것이 너무 힘들고 위험하고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 쉽고 편하게 빠르게 자신의 집에 산당을 세워놓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하나님께 복을 간구하고 자기가 원할 때마다 제사장을 통해서 자기에게 복 빌어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게 큰 문제였어요. 이게 큰. 오늘날 성막 중심, 성정 중심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장소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잖아요. 가정에서.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마다 영상으로 새벽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매일 아침 그렇게 집에서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좋습니다. 뭐 코로나 끝나서 새벽 기도가 모이게 되더라도 그냥 새벽 예배 그냥 그 영상을 그대로 찍어서 보내드리면 되니까. 혹시 교회를 못 오시는 분들, 오실 수 없는 분들은 그렇게라도 날마다 예배드리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더 좋은 일이죠. 근데 어떤 분들이 이걸 굉장히 또 안 좋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기도는 교회 가서 해야지.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예배는 교회 가서 드려야 진짜 예배지.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아니죠. 구약 시대는 그게 맞지만 지금은 예배당 중심 중요합니다.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면 예배당 오셔서 예배하셔야죠. 그죠? 주일 예배, 특히 주일 예배 같은 경우는 교회 와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이 있어야죠. 어쩔 수 없이 교회 못 오시는 분들만은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만 지금은 코로나 시대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구약에서 성막 중심, 성정 중심을 하나님이 강조하셨던 것은 쉽고 편한 방법 삶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너무 쉽게만 편하게만 하려고 하면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그냥 쉽게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너무 쉽게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너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잘못된 신앙으로 우리를 빠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땀 흘려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때도 있고 봉사해야 될 때도 있고 또 때론 더 열심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듣고 읽고 연구해야 될 때도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잡고 쉬운 길만 선택하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미가는 너무나도 쉬운 방법만을 선택하며 결국은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복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잘못되어서 미가가 정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기가 막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의 모습뿐만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좀 쉽게 살려는 분들, 쉽게 믿고 싶으신 분들은 좀 부담스러운 말씀들은 잘 안 들으려고 하세요. 성경에도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축복하신다, 도와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이런 말씀들은 아멘 하면서 잘 듣는데 우리가 정말 내 십자가를 져야 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입으로는 아멘하지만 별로 알려고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왜? 알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씀대로 살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좀 믿음대로 살기, 말씀대로 살기 어려운 부분들은 좀 제껴놓고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들만 이렇게 간직하고 또 그대로만 살려고 하면 우리의 신앙 역시 잘못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미가와 같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잘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써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나의 편한 생각,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 믿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어떤 분들 보면 정말 열심히 해요. 하나님 믿는 걸 정말 열심히 인데 가만히 보면 잘못된 방법으로 열심히 하나님을 믿어요. 잘못된 열심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있게 만들 뿐이에요. 올바른 말씀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때 진정 복 있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의 잘못된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혹시 나도 내 소견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 믿고 섬기며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그래서 하나님의 복만을 받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기에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던 그 사람들의 모습, 특별히 미가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영상으로 각 가정에서 귀한 예배 드리고 또 믿음으로 말씀 듣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